심판의 총성과 함께 특상급 경주 제13경주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양희천 선수가 초반 리드 스타트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4번의 양희천 선수는 인천에서 훈련하면서 오늘 수도권 3인방이 4번, 5번, 7번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7번의 강준영 선수가 22기 신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성낙승 선수가 4번의 양희천 뒤쪽을 노리고 있고요. 그대로 따라 나서는 7번의 강준영 선수, 수도권 지원 사격 4번의 양희천. 자, 6번의 김주상 선수가 유일하게 충남권 선수인데 아무래도 경남권 선수들보다는 수도권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 가능성이 높은 충청권 선수 김주상 선수. 뒤쪽으로 1번의 성낙송 선수. 오늘 경남권 3인방의 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 1번 성낙송. 경남권 3인방은 1번, 2번, 3번 대번 그대로 갑니다. 자, 1번, 2번, 3번 이 3명의 경남권 3인방 중에서 2번의 김희준 선수가 22기 신인 선수입니다. 자, 오늘 누가 과연 한 바퀴 자력 승부를 나설지도 관건입니다만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어제 1번의 성낙송 선수와 6번의 김주상 선수, 1번과 6번이 양강구도 두 명의 선수가 모두 추입으로 일착을 했고, 자, 문제는 과연 3위권에 누가 들어올 것이냐. 지금 3위권 득점에서는 7번 강준영, 4번 양희천, 5번 정재원, 7번, 4번, 5번이 접전구도. 이 3위권으로 과연 누가 들어올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바퀴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번의 성낙송 앞쪽에 7번의 강준영, 수도권. 1번의 성낙송 뒤쪽으로 6번의 김주상, 충남. 2번의 김희준 선수, 7번의 강준영 앞쪽에서 22기 신인 선수 두 명이 그대로 앞뒤로 나란히 레이스를 펼쳐갈 때 4번의 양희천 선수를 따라가는 7번의 강준영, 안쪽에는 5번의 정재원 선수입니다. 자, 5번 정재원 선수가 쳐졌고요. 2번의 김희준 선수가 7번 강준영 선수와의 주도권 다툼에서 뒤로 밀립니다. 7번의 강준영, 2번의 김희준. 자, 이때 성낙송 선수의 3단 저치기 폭풍질주 1번의 성낙송 단독 선두를 굳혔습니다. 6번의 김주상 2위권. 자, 3위권 1번, 6번, 7번. 1번의 성낙송, 6번의 김주상, 7번의 강준영 선수.